먹을 음식은 베트남 쌀국수. 빵빵 해먹었습니다. 빵빵빵 시작할게요. 아. 원래 이 통에 오는데 오빠는 여기 담았어요. 가격은 쌀국수 5,000원 그리고 돈가스 6,000원. 바로 먹방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은 양이에요. 좋아. 너무 좋다. 나 이거 줘. 이거 매운 소스도 주는데. 어? 아, 이거 돈가스. 돈가스 좀 덜어줄게요. 됐다. 돈가스 한 입. 매운 소스 넣으면 더 맛있대. 아, 진짜? 응. 넣어볼까 내가? 나 한 젓가락 먹어봐야겠다. 유리는 단무지 이만큼 먹을 수 있게 또. 유리 혹시 밥이랑 이거 필요하나? 아니, 밥 안 먹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요. 아, 돈가스랑 이거 면 한번 크게 먹어볼까요? 면을 여기에 갖다 놔야겠지? 이 돈가스 다 먹어도 되겠나? 응. 간다? 우와. 반가워요. 여기 쌀국수에 고수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 쌀국수 특유의 향이 나요. 어. 그게 고수인가? 뭐예요, 이거? 근데 이거. 어디 거지? 푸지미찡님 고마워요. 식당 이름이 뭐였지? 가게 이름이 베트남 쌀국수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거 향이 그냥 베트남 쌀국수 향인가? 너무 좋아. 신선했는데 나 맛있는데? 좀 색달라가지고 놀랬다. 그때 컵라면. 아, 맞아. 컵라면이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 유리 이거 소스 안 뿌려봐봐. 이게 국물이랑 면이 같이 딸려서 그래. 오빠야 먼저? 나 반틈만 뿌리고. 반틈 이상 뿌린 것 같은데? 이 핫소스 한번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미리 다 찍어놨어요. 쌀국수 여 가게 이름이 베트남 쌀국수였어요. 이걸 뿌려서 먹는구나. 이거 하나밖에 안 줘. 조금 뿌려서 그런지 맛 차이가 그렇게 크긴 하지 않아요. 뽀뽀님 고마워요. 좋아요. 대구에 안 돼. 지역을 말하면 우리 집이 걸려들어. 오빠 전에 막 말했다 아이가? 진짜 그놈의 두둥이. 입이 문제예요, 입이.
저 지금 예비군 저 이제 예비군 4년 차였나 5년 차였나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는데 올해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칼국수 끓이는 중이시. 칼국수 좋죠. 진짜 국물 맛도 그렇고 난 가격에 진짜 많이 놀랐어요. 쌀국수 하나당 5,000원. 나 세상에. 게다가 통도 기가 막혔어. 유리통 잠깐 보여줘도 되나? 와. 이런 통에 와요. 진짜 이거는 엽떡통이랑 거의 엽떡통이거든요. 엽떡통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오는 게 5,000원이야. 와 세상에. 짱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맛도 쌀국수 맛이 나요. 근데 배달이라서 14,000원 이상 해야 돼요. 그게 좀 아쉬운? 근데 가서 사 먹어도 좋겠다. 응. 유리 밥 먹나? 안 먹. 아까 전에 밥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저 돈가스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밥 시민인데 밥 안 먹어도 되겠나? 쌀국수잖아 오빠야. 내가 그걸 입고 있었네. 이것도 밥이구나. 깜짝이야. 댓글로 가게 주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야 이거 배달의 민족 가격이 5,000원이 찍혀져 있어요. 옆에 TV도 먹어달래. TV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국물 남았다. 이게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은 돈가스 시켰는데 소스 뿌려 나왔어. 일단 내 평소 성격 얼마나 날카로운데. 방금 얼마나 쓰냐? 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없죠. 근데 이거 소스가 다 묻었네. 아 조금 묻은 거 그거 희석돼요. 유리 밥 좀 먹을래? 응? 응? 아 밥 안 먹어. 아 이것도 배불러. 개한나 유리야. 어디 아픈 거 아이가? 어디 잠시만요. 유리가 배가 부르대. 유리야 혹시 열나는 거 아니지? 아 장난이지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인덱스님 고마워요. 갑자기
갑자기 성격이 나와버렸어요. 옆에 여자친구예요. 아 지금 고민돼요. 돈가스 마지막 한 조각인데 이것도 밥이랑 먹고 싶은데 밥이랑 조금만 먹읍시다. 밥 조금이랑만 먹어야겠다. 나 여기에 밥 말아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왜? 아닌가? 괜찮으란가? 맛있을 거야. 뭔가 면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 밥보다? 쌀국수 숟가락 가져올게요.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 내 밥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왜? 지금 신중하다 지금. 왜냐면 밥알을 골고루 다 이래 퍼트려야 되거든. 밥이랑도 잘 어울릴 겁니다.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줬거든요. 박호드님 고마워요. 됐네. 괜찮아 맛있어? 여러분 맛있답니다. 나도 못 먹겠다 그거. 밥 말아서 못 먹겠다. 아 진짜? 진짜 맛있는데. 다음에 친구들 3명 있잖아. 쌀국수만 3개 시켜야겠다. 와. 와. 3명 있으면 괜찮겠다. 돈가스 좀 마셔. 잘못다. 먹방 끝내 빠이! 아, 원, 투, 쓰리, 포? 난 아직 안 끝났는데. 먹방 끝내 빠이!